할렐루야.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네, 네. 제가 지금까지 주님 은혜 가운데 31년 동안 필리핀 단기 의료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사 된 이후에 한 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계속 별로 놀라지 놀란 겁니다. 네. 네, 웃음은 건강에 도움이 되어도 비웃음은 전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는 참 행복하게 삽니다. 제 나이가 이제 65세입니다. 저는 흰머리가 없습니다. 이게 염색한 머리가 아닙니다. 아, 여러분 이런 데 약하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아내는 저보다 7살이 적은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 연령 차이가 10살 이상 차이나는 것은 변태입니다. 그런데 7살 차이나는 것은 능력인 것을,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웃음은 건강에 도움이 되어도 비웃음은 전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내는 흰머리가 참 많은데 저는 흰머리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큐티를 한 25년 동안 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주일날 30년 동안 써서 이렇게 다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큐티를 하는 지가 한 18년 됩니다. 그것을 기록을 다 남겼습니다. 저는 한번 하면 한 10년, 20년 아니야 평생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 시간 이후부터요, 나는 사명이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아직도 사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매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면, 여러분 건강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수는 70이고 강건은 80이라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요 90, 100수를 얼마든지 넘길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 정말 예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전의 삶,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삶이 되시길 우리 장로님들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 복이 있도다. 제가 찬양을 몇 곡 더 할 겁니다. 하고 나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매 순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시길, 찬양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장로님일 줄 믿습니다. 저는 암환자들에게 최초의 웃음치료를 도입한 외과 교수입니다. 최초의 눈물치료를 도입했습니다. 최초의 암가죽치료를 도입했는데 제 책에 서른 여건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병원에 와서 한 1개월 삽니다 하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연수가 남았습니다. 이제는 곧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늘나라에 가야 됩니다 하는 사람이 지금 7년, 8년, 16년째 살아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별로 놀라지 않으니까 제가 더 놀라겠습니다. 제가 서울대나 이런 유수한 의과대에 가서 강의하면 그 교수님들이 놀랐어요. 여러분 놀랄 때는 좀 놀라시기 바랍니다. 우와! 이러면 이 암세포가 달아나는 거예요. 이 암이 되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치환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있지 않습니까? 아, 진짜 별것도 아닌데 이러면 이 시간에도 암이 발생해야 합니다. 하루에도 5천 개, 만 개 암세포 생, 우리 몸의 세포가 10조 내지 70조가 있다 그래. 하루에도 5천 개, 만 개 암세포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요, 말씀, 기도, 예배, 찬송이 다 치웁니다. 여러분의 주치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길 주님께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할렐루야. 저한테 핸드 마이크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참 건강하다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이분들 더 건강하게 해주셔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남은 여생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박수로 우리 축복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 네. 나는 지금 건강하지 않다. 난 어딘가 지금 병들어 있고 나는 어딘가 이렇게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내가 병원 가기에는 조금 두려움이 있다. 이런 분 손들어 보세요. 자, 우리 이분들 그 두려움을 떨치게 해달라고 더 큰 박수로 격려하고 위로하겠습니다. 두려움은 다 나사렛 예수 이름 안에 다 없어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아멘. 나는 암뿐만 아니라 당뇨, 고혈압,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병으로 나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입니다. 그래서 나는 병원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나는 참 병들었습니다 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 자, 이분들 우리 박수로 있지 않습니까? 이 병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없어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손 안 드신 분이 계신데 여러분 표현력이 실력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의 놀라운 사생활과 정말 개인 비밀이 보장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내가 손들어 보세요. 그럼 앞으로는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손을 다 올려보세요. 다들 옆사람 보시면 당신이 최고야. 시작!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자, 두 분이 한 조가 되어보십시오. 자, 손을 잡고 자 저를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당신의 얼굴을 보니 성남이가 뚝 떨어지지만 주 안에서 함께 장로가 되었으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잘못한 일이 참 많았죠. 다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앞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영광 박수. 자, 오늘 제가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을 때 몇 분들이 손을 드셨는데 저는 건강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요, 저는 우리 가정이 건강할 때 건강하다, 그리고 우리가 직장이, 사회가, 또한 국가가, 교회가 다 건강할 때 건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동력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밟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예수로서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밟혀 주십시오. 다음 세대에 나를 밟고 지나가거라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내게 있어준다면 나의 가는 길 함께 걸어간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 꿈을 주지요. 암도 이겨낼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아멘.
암이 뭐냐 그러면 암이라는 글자에 보면 이 한자는 뜻글자인데요. 입구자가 세 개 있고 미아산자가 있습니다. 평소에 잘못 사용한 입이 산처럼 많이 누적이 되면 생길 수 있는 질환병이 암이다. 누가 말했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입은 먹는 입입니다. 과음, 과식, 폭음, 폭식, 술, 담배, 너무 탄 거, 매운 거, 지린 거, 신 거, 짠 거 이렇게 먹으면 암이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한 7년 내지 5년 사이 극도의 스트레스 받은 기억력 때 다 했습니다. 누가 전쟁이 붙었다, 싸움, 원수를 맺었다, 누가 돌아가셨다. 뭐 교회 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때문에 암에 걸린 장로님, 장로님 때문에 암에 걸린 목사님 난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정말 좀 마음을 좀 이렇게 그죠? 가다듬고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39에 고신적 교회에서 장로가 되었습니다. 아,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는데 놀라운 거예요. 어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병우가 너무 하고 싶은데 예 그래도 뭘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나 열심히 해라 이랬습니다. 내가 그때부터 화장실 청소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날 똥을 엄버지기 싸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리지도 않고 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놈이 똥을 싸가지고 이게 선거를 할 수 이러면 내 암에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와 위대한 성도입니다. 뭘 많이 먹고 이게 말쌉니까? 어머어머 주여 이 똥 굵기가 이래요. 놀라워요, 놀라워. 우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우리 교회 위대한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 마음이 평화스러웠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여러분 항상 샬레몽을 오신 예수님 닮아가려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예수님을 철저히 배우면서 돌아가고 알면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조금씩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요 여기에 있는 모든 3,500명의 장로님들은 여러분 저는요 훌륭한 장로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좀 약하시네요. 어쨌든 그러면 또 지금부터 훌륭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한국 교회가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군사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뭐 망한다고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전 세계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장로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요? 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자부심을 가지고 어깨를 펴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따라합니다. 당당해. 예, 그렇게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자, 따라합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요. 첫째 입은 먹는 입이요. 둘째 입은요. 암은 스트레스에 의한 심혈성 질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그렇게 되면 그와 같은 스트레스가 되면 불평, 불만, 시기, 미움, 질투, 증오, 화, 성, 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입술을 바꿔야 되느냐. 기쁨, 감사, 은혜, 찬송, 사랑, 축복, 희망, 소망. 좋습니다. 낫습니다. 아름다운 예쁘면 내 탓이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요. 세 번째는 뭐냐.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쁨, 감사, 은혜, 찬송 이렇게 했는데 항상 기뻐하라, 심할 것들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joy, praise, thank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 때 제가 최초에 웃음치료 도입했다 그랬죠? 최초에 암 환자에게 눈물치료, 울음치료 도입했습니다. 웃음이 파도면 눈물은 해일입니다. 웃음이 가랑비면 눈물은 소낙비입니다. 울어야 할 때 울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장기가 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요. 누가 말했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웃거나 울거나 하면 엔돌핀, 엔카팔린, 세로토닌, 다이돌핀 하루에도 5,000개 망상 암세포를 무력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표현력이 실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표현하고 저는 우리 아내하고 지금 결혼한 지가 31년 됐습니다. 한 번 크게 싸우고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별로 놀라지 않는데 놀라운 겁니다. 부부가 싸울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아내한테 매일 세 통 전화를 합니다. 아침에 탁 출근하면 제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보 방금 병원에 잘 도착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너무너무 오늘 아침에 그 반찬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환상적이었습니다. 당신은 조림의 달인이야 그럽니다. 우리 아내가 아, 알았어요 그러면 나는 당신 만나 너무 행복해 여보 사랑해요 이러면 아, 알았다니까 환전을 잘 보세요 이러면 그래도 제가 매일 합니다. 저녁에 우리 같이 식사하실래요? 이래가 어떨 때는 식사 같이 할 때 저녁 때는 저 집으로 돌아갈 때 제가 전해 줍니다. 여러분요 집으로 돌아갈 때 남편이 부인한테 전화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요 상식이고 이것은 예의입니다. 갑자기 쳐들어가면 부인이 당황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몇 시에 집에 도착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날 또 내가 너무 행복했어요. 여보 오늘이지 않습니까? 저희 병원은 전국에서 암 환자 들어오는데 해외에서도 옵니다. 미국 밴쿠버, 토론토, 시드니, 오클랜드, 뭐 대만, 홍콩, 뭐 이렇게 호주 뭐 이런 데서 환자가 와요. 그날 또 영국에서 두바이에서 암 환자가 왔어요. 여보 오늘 영국에서 두바이에서 암 환자가 왔어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 나 그때 놀랐어요. 우와, 어떻게 백인 영국인이 나를 알고 왔을까? 그래서 여보 오늘 영국에서 두바이에서 암 환자가 왔어요. 교민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좀 놀래보세요. 아까 그랬으면 더 좋았잖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성김 또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않습니까? 내가 놀라웠어요. 이렇게. 그래, 여보 조금 이따가 봐요. 한 20, 30분 있으면 집에 돌차. 여보 조금 이따가 봐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조심해서 빨리 왔어요. 사랑은 부인한테 세 통 전화를 거는 거예요. KT. 어쨌든 한국 사람은 이제 폐암 뭐 위암이 많은데 이제 이런 많은데 여성들은 예전에 갑상선암만 지금 유방암이 많고요. 합치면 그 지금 위암이 제일 많고요. 소거화된 이런 전립선 암이라든지 이렇게 대장암 이런 일 많습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 나이가 되면 어떻게 우리 형님들 나이가 되면 두세 번 깨서 화장실 갑니다. 그걸 상당히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어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일어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거 주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예. 네. 네. 저렇게 웃으시는 뭐 여자 장로님들은 안 가는 줄 압니까? 애를 두세 번 낳기 때문에 갑니다. 그러고 소변 보고 다시 돌아와서 잡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것 없애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시면 돼요. 케겔 운동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관략근 운동을 하세요. 이것은 하나님 말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뭐 이걸 좀 하고 이 운동을 하고 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나 지금 세 번 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앉아서도 있지 않습니까? 하세요. 형님들 하셔야 돼. 이렇게 하면 소변 보러 가는 횟수를 줄일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 잠을 주신다는데 그것이 회복하는 피곤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한국 사람 물 참 마시는 거 좋아해요. 비타오베, 뭐 구론산, 바크센 그거보다도요 잠을 잘 주무세요. 그런 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건강은 하나님께 건강에 창조했었는데 우리가 어떻든 요인에 의해서 어떤 스트레스 받고 병이 되어 치료하고 회복한 과정이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도 하나님 관계도 회복하시고 육체적, 정신, 영적, 사회적인 관계를 빨리 이렇게 건강하면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은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암만 보지 마시고 몸 전체를 내가 암이라 한다 하더라도 99%의 모든 세포는 건강한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잡히면요 감기나 암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못 고칠 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마귀도 길가와 물을 내시고 골리앗도 나가떨어지게 하시고 요단강도 마르게 하시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여러분 모든 가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건 못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암에 혹시 걸렸다 하더라도 회복하기를 원하겠어요? 여러분 고생해서 돌아가시길 원하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이 병도 이기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한 끼 식사는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잘 드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적당히 맛 때워서 먹죠 뭐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한 끼 식사를 잘 드십시오. 먹은 것이 여러분의 몸이 되듯이 여러분 육체가 건강이 되듯이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식욕이 좋아지는 음악을 통해서요. 음악 치료도 제가 미술 치료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에 대한 그렇게 해서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대화하면서 드시라고.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식사할 때 너희들 입을 꼭 닫아야 된다고 하고 손주들 가르쳤어요. 여러분 입을 닫아서는 식사를 할 수 없어요. 먹을 때는 입을 열어야 돼요. 대화하고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행복한 분위기를 만드세요. 아 정말 여러분 식사할 때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한테 사랑받는 게 그런 거예요. 싸우지 않아 사랑받는 것도 있지만 항상 표현합니다. 여보 어떻게 이런 반찬을 만들 생각을 했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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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부인이 여러분 3일 동안 된장찌개를 달여 놓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축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어머 당신은 된장찌개의 달인이야. 어머 조금 짜기는 짜. 그러면서요 한 숟갈 드시고 물을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몇 초 만에 위에 내려가서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잘 모르시겠어요? 그래 여러분 절대 지금부터는 화내지 마세요. 누가 탁 때리면 감사합니다. 나 돌 때가 아닌데 손이 많이 아프셨죠? 이러면 암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한 대 더 때리면 고맙습니다. 이러면 암이 안 걸립니다. 왜 싸우러 달라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39이 장로가 되었어요. 당회나 재직회나 공동회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좀 견해가 다르다 그러면 하나님 기도하고 중보하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교회는요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자 어깨를 펴지 마시고 오므리세 오모 기주고 이런 마음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는 가슴을 펴고 그 외에 교회를 섬길 때는 그렇게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신선하게 골고루 규칙질하는 것은 키워드입니다. 여러분요 절대 냉장고 믿지 마세요. 곰팡이 핍니다. 여러분요 주부들이 현명하고 좀 이렇게 돌방돌방하고 성실하고 또한 어떻게 해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연세가 많으면 좀 나이가 들면 여러분 새끼를 집에서 다 드시려면 안 돼요. 삼식이 나빠요. 이식이 조금 괜찮아요. 일식이 너무 좋아하는 주부들이 많을 거예요. 어떤 주님 은혜가 온데 적당히 밖에서도 식사하시고 여러분요 아 이게 너무 유기농을 기타 등등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양을 조절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많이 안 드시면 되잖아요. 너무 과식하면 빨리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식 과음하지 말고요. 암치료 식생활 원칙은 신선하게 골고루 영양제 여러분요 지금 영양제 많이 드시죠? 나는 영양제를 그래 한 알 이상 약을 영양제를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하고 있다 아 그래요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없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 맞네요. 그래요. 어쨌든 저는 약을 거의 안 먹습니다. 건강보조식품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유산균 꼭 선지를 많이 했는데 가면 여러분요 뭘 드시나 그러면 한국 요구르트 드세요. 아시겠습니까? 돈 많이 들여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설프게 만들어 나겠어요? 신문막처럼 만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난 회복 시간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당시에 막 달 날아가는 시대인데 인조 보온을 만드는데 이 여러분요 자연적인 우리 죽어서 이렇게 뼈를 가지고 고락 시간 하는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걸작 중에 걸작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생겼습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러더라고 옆 사람한테 평소대로 해라. 여러분요 여러분 누가 축복하시면 한국 사람 참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받아들이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복의 통로로 축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큐시죠. 우리 치아가 32개입니다 그러면 한 숟갈에 적어도 32번 이상 50번 씹으세요. 보약이 최선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보약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오늘 내가 다 강의 마치면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데 그죠? 오색 과일을 있지 않습니까? 넉넉하게 이렇게 드시고요. 그 다음에 암울수행 단계에서 부정의 분노 타협을 수행하는데 하루 일주일째 얘기를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수용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용서할 자를 용서하세요. 용서는요 여러분요 타인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아우 자 따라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래야만 했네. 참 유익한 일이네.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막 이게 막 해결이 안 된다고 이러면 아니요, 해결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당신을 용서 못해 이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먼저 흙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잘못하면 빨리 소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래 그럴 수도 있네 뭐. 이렇게 샀어요. 아시겠죠? 총체적 치료입니다. 우리 몸 육체로만 되어 있잖아요. 영과 마음과 사회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문제가 육체에 반영된 병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빨간색 있는 그 글자가 있는데 저희 병원은 유명한 사람들 많이 옵니다. 막 각계각층의 지도자들 다 오는데 그날따라 제가 이름만 이야기하면 재벌 회장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부인하고 오셨는데 간암이 폐로 전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가 다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저를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에 회장님의 성격을 대변하는 용어가 몇 가지 나옵니까? 이분이 읽어요. 예, 성격을. 예, 박사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부인이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답니다. 저는 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하시면 돼요. 자, 내 힘들다 읽으면 뒤에 걸 읽어보시고 자, 내 힘들다. 자살 반대는? Impossible? 네. 여러분 서울에도 서울시 어머니 합창단이 있어요. 띄어쓰기 잘못하면 서울시 어머니 합창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띄어쓰기를 잘합니다. 숭고리게 하고 고칠병이 아닌 고질병으로 고질병을 고칠병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암세포 분화가 있어요. 하루 종일 더블링 타임인데 이게 30회 내라면 1cm도 세포가 한 10억 개 세포가 있습니다. 그럼 신생혈관 내에 다 전인을 보여요. 암은 유전자 레벨의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CT나 0.01, 0.1cm면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PET CT를 찍어서 내가 괜찮다 아니요. 6개월 만에 1년 만에 암 된 사람을 저는 한 사람 아니라 수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습니다. 면역구 암세포가 있는데 면역이 떨어지면 암은 발현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조선일보 칼럼을 썼는데 평소에 면역을 높여라 그래서 암을 이길 수 있다 확신을 가지고 생활하라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그래서 수술 항암 방사선 다 부족인데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 하버드 대학 슐만 교수는 이렇게 디스커션 그러니까 이게 세미나 하듯이 암 환자를 봐야 돼요. 저는 초진 환자를 1시간 봅니다. 재진 환자를 2, 30분 봐요. 이런 병원이 전국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다 기도해 줍니다. 저희 병원에 환자를 볼 때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다 설명해 주고 난 다음에 한번 웃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그런 거 아닌지 오래됩니다. 그럼 제가 웃깁니다. 조금 웃습네요. 이런 사람 있지만 어떤 분 이래요. 아이고 박사님 애쓰시네요. 그냥 웃으면 되는데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이제 일어나 보세요. 한번 안아 보세요. 그러면 우리 그런 거 아닌지 오래됩니다. 이래요. 그 부인이 암 환자예요. 그래서 앉기라 그러면 어깨를 그냥 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할아버지 보고 할아버지 손, 팔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부인을 허가하세요. 그러면 허허이 이래요. 푹 안기세요. 그러면 허허이 이래요. 부인 암 환자입니다. 제가 이제 시킵니다. 여보, 내 때문에 많이 힘들시죠? 그러면 할아버지 이럽니다. 그래, 아니 다행이다. 힘들다. 저를 따라서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 힘들다. 앞 당진이 더 힘들지. 여보 내가 빨리 나 더 좋은 아내가 되겠습니다. 안 더. 당신도 지금도 좋은 아내입니다. 여보 나를 왜 기도했어? 그럼 당신을 왜 기도하지?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든든해요. 그래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자. 이러면 다 울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어떨 때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암은 유전자 레벨의 질환이고 심형성 질환이고 사회적 질환이고 육체적 질환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신성 질환이에요. 국소 질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암 방사선이 잘라내려고 그래요. 이것은 당뇨나 고혈압처럼 생활 습관병입니다. 그러니까 식사, 운동, 마음, 수면, 호흡 이거 다 컨트롤하고 면역치료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열 가지 치료법이 있는데 의학적 치료는요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수술, 항암제, 방사선 내가 한 다음에는 할 수 있도록 식이 영양분 잘 드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식사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정신 아까 안아주고 한다고 그랬죠? 웃음에 대한 눈물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 일주일에 3일 내지 5일 하셨습니다. 맷박이 좀 떨어지죠? 땀이 나도록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호흡수가 좀 이렇게 증가하도록 경신하면 좀 오늘 내가 마지막 예배는 예배 드리십시오. 구제분 나보다 힘 사람을 좀 축복하시고 수고와 무거운 짐 다 내고 내가 누리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요. 예수법은 찬송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이 감사의 입술이 되고 찬송과 찬양의 입술이 되면 여러분 모든 암은 다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예술요법을 뭘 하냐 그러면 저는 그림을 그려요. 저는 그림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6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라 그래서 순종의 열매를 지금 보여드리겠는데
큐레이터가 이 관장님 몇 분이지 않습니까? 이거 발표돼야 된다. 그래서 네 번의 전시를 했습니다. 초대전 두 번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래서 좀 행복한 그림전을 했습니다. 이 색감이 놀랍다는 거죠. 자기가 전 세계 미술 이렇게 인들을 이렇게 화가들을 깨고 있는데 이렇게 밝은 그림, 행복한 그림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환자들은 이 그림을 집에서 이렇게 보면 막 행복하다는 게 힐링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힐링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첫 해는 73점, 두 번째는 123점, 세 번째는 73점, 이번에 한 40점 걸었습니다. 자, 저게 다 제 작품입니다. 저희 병원의 200호 작품입니다. 이제 내년쯤에 옥스퍼드 대학 가서 이렇게 이제 그 위클리프 홀에서 이렇게 하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한강 야경입니다. 여러분 저는 배우지 않았는데 이렇게 그린다는 게 좀 놀랍죠? 와 안 한 사람 정말 회개할 줄 알아. 여러분 이분이지 않습니까? 전부 다 충청도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에 가서 또 와 한다? 우와 놀랍대 이러면 늦은 거예요. 여기 사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힐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 너가 뭘 받는다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올림과 유다 와서 하마리 땅에 이런 내 보고가 된다고 정의된다는데 그 권능은 나의 권능이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그린 그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색감을 섞어주시고 마음으로 통해서 그것을 택하여 하나님이 그리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힐링되고 그런 좋은 시간을 갖고 내가 집필 때마다 그랬지만 이분들이요 막 은혜를 받고 놀라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배는 놀라운 것입니다. Worship 가장 소중한 것으로서 내가 놀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의 얼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에서 여러분의 교회가 드러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러분은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 장로님들 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 그래서 많이 웃으세요. 네. 웃으면 암도 극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렇게 한다면 그리고 우세요. 정말 연약함을 붙들고 우세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주님이 주신 자연치료제가 바로 눈물과 이 웃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로건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는데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1등 교육률이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 11위, 8위 뭐 이런 대국이 되었습니다. 산업환경부 정부와는 이래서 우리가 파나소닉, 소니를 우리가 삼성이나 LG가 이겼습니다. 탄원 목마른 자유를 달라. 그래서 최단기간에 우리는 민주화를 이뤄낸 저력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 이번에 이제는 씁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또 교회가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해서 지금 젊은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딩크 사항도 같지만 이제 전 세계를 뭐 운동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재패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한국 세계 미래를 숨겨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윈윈은요 나도 당 상대에도 사회도 국가에도 교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 3H로 창조하셨다. 헬스는 Holiness, Happiness, Harmony. 그것이 기도, 기쁨, 감사, 연기란 말씀. 싱크와 생크는 어원이 같습니다. 깊게 묵상하면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Joy Phrase 생크에다가 제대로 먹고 배설하고 운동과 호흡하고 잠자는 잘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너무너무 여러분 매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건강은 신적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인 면역은 사회적인 모든 환경이 건강할 때 건강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 하시는 게 건강한 것입니다. 치유하신 하나님 습습함을 고치는 여러분 습습한 마음을 지금부터 오늘 이 시간에 경주에 다 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래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말씀 기도 예배 찬송 치료 모든 것을 그래서 건강하고 여기 성김 봉사천도 있는데 건강하고 행복한 여러분은요 존귀한 장로님이긴 한데 저는 참 좋아하는 말이 뭐냐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십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올려 마치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